이번 순방에도 어김없이 외교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뜬금없이 이란을 겨냥해서 적대적 발언을 내놨습니다. 형제국이라는 UAE를 난처하게 만들고 이란을 자극하는 매우 잘못된 실언입니다.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현지 교민들은 물론이고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우리 선박도 적지 않은 공경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사리 판단도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외교 안보의 기본을 제대로 챙겨보기를 권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핵미사일 고도와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 폐기 같은 동북아 국제질서가 2차 대전 이후에 최대의 격변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북익을 최우선으로 치밀하고 실용적인 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전쟁 불사를 외치고 친구의 적은 나의 적이라는 이런 단세포적인 편향 외교로는 국민과 나라의 이익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순방만 나가면 국민이 걱정해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더 벌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변명과 핑계, 남 탓으로 일관하는 잘못된 행태부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정부 여당의 온갖 회방, 모렴치한 책임 회피에도 최선을 다해주신 특위 소속 의원님, 특히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모든 과정을 함께해 주신 유족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조특위 활동이 끝났지만 진실을 향한 여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국정조사와 특수본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윤석열 정권은 일말의 뉘우침이나 반성도 없이 책임 부정에만 급급했습니다. 모렴치한 권력을 통해서 진실의 시간을 잠시 늦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역사의 심판을 끝까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결국엔 진실의 법정으로 소환되고 책임자들은 엄중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었던 것이 우리 역사의 교훈입니다. 성역 없는 독립적인 진상조사 그리고 책임자의 엄정한 문책을 위해서는 다시 국회가 나설 때가 됐습니다. 주권자가 부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이 정부는 참으로 특권 수호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 안파로 전국의 무료 급식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합니다. 설날에 떡국 한 그릇 넉넉하게 담기조차 힘에 부치는 현실이 마음이 아픕니다. 정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다시 노골적인 재벌, 초부자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공정위원회가 대기업의 공시 의무를 대폭 완화하는 공시제도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총수 일가의 부당한 내부 거래를 막기 위한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조치입니다. 특권 감세에 이은 특권 수호 정책입니다. 이러면서 무슨 명분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의 주파수를 특권층이 아니라 절대 다수 국민에게 맞춰야 합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옥스팜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진행된 부유층 감세 그리고 특혜 정책이 경제 구조 왜곡의 주범이다. 너무나 적확한 지적입니다. 특권층 편향 정책에서 벗어나서 긴급한 민생 과제 해결 그리고 경제 불평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바뀌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